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좀 단신 뉴스 좀 정리하면 조국 전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 공과를 다룬 책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출간을 합니다. 제목은 갑을 선진국 지난해부터 집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해 조국의 시간도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 올해의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이 나오는데 그 민주당의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그러니까 조국을 원망하는 자들. 그렇죠? 조국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조국을 윤석열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윤석열이 더 비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민주당 안에는 섞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딴거 없어요. 너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그쵸?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냐? 그러니까 수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너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딱 물어보면 조국을 비판하면 빨간 수박. 윤석열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찐 민주 의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내일 그리고 조국 장관님도 이제 윤석열이가 5월 달이면 취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님도 이제 전면에 나오셔갖고 정치 논설을 하고 정치 논설하고 유튜브 방송도 어디 다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이제 뭐 조국 장관님이 숨을 일이 없거든요. 조국 장관님이 왜 숨어요? 누구보다도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날선 비판을 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움츠리고 계셨는데 저는 정면 돌파를 좀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일 그 건방진 윤석열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오찬을 얘기한대요. 오찬을 하는데 여기서 나올 주제가 여러분들이 여론에서 보셨듯이 공식 MBA 공식 사면 요청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권난동이나 장제원이나 주변 인물들 현재 윤핵관의 핵심 측근들이 전부 MB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하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10년 만에 MB 세력들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일 뭐 저는 이거 굉장히 건방진 자세라고 생각해요. 왜 건방진 자세라고 생각하냐면 지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건데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이 진짜 사람 새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도 사면 요청을 같이 해줘야죠. 지가 사람 새끼라 그러면 MB 사면만 뻔뻔하게 가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님의 사건이 부패 사건인가요? 아니죠. 안 그래요? 정경심 교수 사건과 조국 장관 일가족의 사건이 이게 부패 사건이에요? 이거 정치 사건이에요. 이명박이는 어떤 사건이요? 정치 사건이 아니에요. 이명박이는 뇌물을 처먹은 부패 사건이에요. 사실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사면권은요, 정치적인 사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집권하면서 공과 과가 있을 때, 치명적인 과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검찰이 기소를 해갖고, 현재 구속이 되는 건데, 이명박은 아니에요. 이명박이의 구속 사유는요, 110억 뇌물이에요. 박근혜는 헌정질서, 문란, 이런 것들이 엮여갖고, 박근혜는 구속이 돼서 정치적인 사면이 맞죠. 근데 이명박이는 부패 사범이에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님이 부패 사범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죠.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이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때 검찰에서는 대놓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때
처음에 쟤들이 가장 유심히 봤던 게 사모펀드 문제였어요. 사모펀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전 일가족의 모든 조국 장관 일가의 개인적 인생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나온 게 표창장이었던 거야. 남의 가족의 일가 일생을 털었더니 나온 게 표창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사람 새끼면 진짜 윤석열은 MB 사면을 외치기 전에 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가족을 응? 멸문지화를 시켰던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장관님의 이 사건을 정말 지가 먼저 이거를 사면을 해주시면 어떠냐 이렇게 한 다음에 MB의 사면을 요청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민주당에서도 뭐가 이런 것들 사면 MB의 사면 얘기가 나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하냐면 김경수 지사 사면에 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말을 끌어지지 않아요. 정경심 교수님이 무슨 큰 부패 사범입니까? 나는 그런 게 민주당이 가장 넘지 못하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정경심 교수님도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저 가족들이 저렇게 당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에 앞장서서 총알을 맞으신 분들이에요. 어? 저는 그래서 물론 사면권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윤석열이 사람 새끼라 그러면 자기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수사했던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허익범 특검에서 킹크랩이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소리로 끄떡 해갖고 지금 구속돼 있는 김경수 지사 지가 법치주의자고 지가 응?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다 그러면 지가 먼저 사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진짜 빅엿을 하나 매겨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란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희생했던 분들은 대놓고 사면을 하고 이명박을 사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의지 차원에서 정경심 그 다음에 김경수 뭐 모조리 우리 측 인사들 다 사면을 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 왜 그러냐면 이명박 사면을 얘네들이 왜 요청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 사면을 안 할 경우에 결국은 윤석열 주변의 윤핵관들은 전부 친 MB계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MB를 사면하는 순간 지지율이 깎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벌써부터 지지율 관리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이따위 짓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사람 새끼면 MB 사면을 요청하기 전에 네가 저지른 일부터 결자의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어?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권난동이가 지금 얼마나 오만하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범계 입 다물고 김오수 거취 정하라. 여러분들 다시 검찰공화국 독재시대에 가는 것도 아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요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어요. 옛날에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이 자기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장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있어갖고 사퇴 의사를 물어보는 그거 갖고 유죄 받아갖고 구속됐던 거 알고 계시죠? 이 새끼들은 대놓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 김오수 거취 결정하라. 이거 직권남용 외압이에요. 이거 바로 검찰에 권선동이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바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김오수 절대 저는 사퇴하면 안 된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인 거 지켜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그 지랄을 할 때도 다 참아준 거 아니에요. 아주 오만하고 있죠. 시작부터 그래서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제가 인수위 때부터 레임덕이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주요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뉴스. 저는 여러분들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거부터 하나 좀 복귀해 갈까요? 이번 대선을 한번 복귀해 볼게요.
이번 대선의 패인 누가 봐도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 부동산 문제 니콜 서울에서 강남의 몰표가 강남 3구의 몰표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진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번 부동산 폭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조중동의 과도한 공격도 있었지만 어디서 졌다고 생각하냐면 임대차 3법의 패인을 봐요. 저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임대차 3법의 통과가 결국은 전세 대란을 일으켰고 전세 대란에 의해서 결국은 집값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됐고 저는 이 과도한 임대차 3법의 밀어붙이기가 결국은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집값 폭등에 뭐 단편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요 서울 탈환 못해요. 왜 그러냐 제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전쟁인데 민주당은 중산층의 정당으로 남아야 돼요. 약자와 서민은 복지정책으로 커버를 해주고 민주당은 늘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하는 짓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정책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민주당, 약자, 노동자, 국민의힘, 부자 이쪽 이런 프레임이 갈라치기가 이미 당연히 있어요. 저는 민주당 여러분들 봐봐요. 대선이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죠? 우클릭하죠. 감세정책 펼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득권이 아니라 민주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나중에 공약들을 보면 다 비슷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민주당은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은 좌클릭을 하면서 복지 얘기를 해요. 왜 선거 때만 되면 무리한 우클릭을 하고 저쪽은 좌클릭을 하고 평소부터 그쵸? 평소부터 민주당은 이제 중산층의 왜 민주당 지지층 코어 지지층은 화이트 칼라거든요. 응? 저는 민주당이 평소부터 중산층을 타켓으로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선거만 되면 이미 프레임은 씌워져 있는데 노동자, 서민정당이라고 입은 떠들고 근데 막판에 가면 우클릭을 하다 보면 노동자, 서민에게 반발을 사고 그렇다 그래갖고 중산층들이 호응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민주당이 깨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집 두 채 가진 사람들을 죄인 만들면 안 돼요. 저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실패는 이거예요. 집 두 채 가진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인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은 소유가 있거든요. 근데 집 두 채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지지층들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 집 하나 있고 내 자식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주려고 아파트 하나 청약해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중산층 정책에 맞는 시대적 프레임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민주당은 약자와 서민, 약자와 서민은 기본이에요 정치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할 것 없이 약자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응? 중상층을 잡아야 된다.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 사람은 내가 지금 비록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누구나 꿈이 나도 인간답게 살고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싶고 그 중산층에 있으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응? 근데 제가 보면 민주당은 늘 평소에는 약자와 서민, 노동자 얘기하는데 그 의제는 정의당한테 뺏겨요. 그렇지 않아요? 약자, 서민, 노동자 하면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 더 핵심적으로 와닿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도 정의당을 지지하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우리가 대선 때만 되면 여러분들 안 그래요?
대선 때만 되면 우클릭 해갖고 부자 감세 이런 걸로 하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부터 민주당을 이제 외연 확장 측면에서도 중상층을 위한 정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권 잡아도 그렇게 별 우리에게 피해는 없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그래야지 서울을 여러분들 탈환을 하지. 응? 그 언제까지 여기서 지지도 못 받고 저기서 지지도 못 받고.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은 두터운 복지 정책으로 챙겨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제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들이 대출 규제가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값 잡는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하면서 사람들이 숨이 딱 막혔거든요. 당연히 대출이 될 줄 알고 갔더니 대출을 막아버리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응? 거기서부터 이제 반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부자들 여러분들 대출 규제한다고 그게 부동산이 잡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부자들은요, 소비를 진작시키면 돼요. 부자들은 소비를 유도하는 게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응?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무슨 종부세 날리고 뭐 그런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응? 그냥 여론만 나빠지고 조중동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부자들은 소비를 진작시키게 하고 그런 소비로 이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세금으로 걷어지고, 그리고 집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볼 때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종부세 기준을 높여주고 뭐 그러면 세수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중산층의 정당으로 태어나는, 좀 앞으로 그런 건설적인 정당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가장 코어 지지층이 40대 50대인데 진짜 우리가 맨날 이번 뭐 청년표가 힘들다, 청년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2030 정책은 막 나와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40대 50대거든요. 거기에 60대 초반 아직 사회활동을 하는 40대 50대가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어야죠. 4050 민심 잡겠다고 마구마구 여기저기서 공약은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나 자영업자 생각을 했다 그러면 추경도 빨리 통과시키고 더 두텁게 밀어붙였어야죠. 자기네들을 가장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들을 돕는 정책을 펼쳤을 때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떤 그 정책이 엇나가니까, 저는 그 대출 규제, 부동산 결국 폭등,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그게 서울 민심을 잃는 데는 가장 큰 타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민주당 현재 상황, 그 민주당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 현재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위 윤호중 사퇴를 외치고 있죠. 윤호중은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냐면요,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또 들어보고, 지금 당장 윤호중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3월 25일날 뭘 하냐면 원내대표 선거를 해요. 3월 25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4파전이었어요. 어떻게 4파전이었냐, 박광온, 박홍근, 김경엽, 홍익표, 이렇게 4파전이었어요 거의. 근데 오늘 홍익표가 사퇴를 했어요. 홍익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박광온, 김경엽은 표가 갈려요. 박광온, 김경엽은 표가 갈려서 우리는 이제, 근데 원내대표 선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박홍근은 가장 이재명 후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광온은 막아야죠. 박홍근은 누구보다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 25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3월 25일 날 원내대표를 선거하게 되면 지금 왜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조기에 이루어지냐?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여러분들 5월 달이에요. 그렇죠?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5월 달인데 이번 사실 송영길이가 잘못했어요. 나 까놓고 얘기하면 송영길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퇴하면 안 됐어요. 당을 좀 수습하고 송영길이가 사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송영길이가 갑자기 사퇴를 하는 바람에 막 꼬여버렸어요. 선거를 지는 바람에 송영길이가 갑자기 급하게 사퇴하는 바람에 이게 꼬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윤호중이가 지금 현재 원내대표이자 자연스럽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버겁다고 해서 원내대표 선거를 두 달 앞당겨서 3월 25일 날 실시하고 자기는 비대위원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3월 25일 날 만약에 박홍근이가 되잖아요. 그럼 박홍근이 되는 순간 엄청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원내대표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가 딱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그 윤호중이는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있는데 새로 세팅을 하면 돼요. 제가 보면 새로 현재 임시 비대위 체계거든요, 윤호중이. 그래갖고 최고위나 이렇게 지금 임시 비대위잖아. 우리가 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박홍근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러지가 않아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 또 그 의원을 찍거든요. 그럼 이제 박홍근 체제가 원내대표가 하면 윤호중이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날리면 되냐면요, 이제 지방선거 뭐죠? 선거중앙위원회가 생기겠죠. 선대위가 출범하잖아. 이해하세요? 이제 말만 윤호중이가 지금 비대위원장이고 박홍근이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선대위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선대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원내대표가 선대위를 꾸리면 되는데, 전 솔직히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지금 누구죠? 걔 그 윤호중? 윤호중이랑 힘 뺄 필요 없어요. 윤호중이가 3월 25일 새로운 만약에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도 뭐 지가 비대위 권한을 행사한다? 이거는 할 수도 없어요.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그 선대위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인선이나 의원들이 의총에서 그 논의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등판하면 돼요. 내가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대위를 꾸릴 때 이해찬 대표를 지방선거용으로 원포인트.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정치적 은퇴를 했기 때문에 타격이 없어요. 그렇죠? 정치적 은퇴를 했기 때문에 타격이 없죠.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은 지금 만약에 뭐 누가 되든 간에 이해찬 대표가 지방선거를 이끌 수 있도록 이해찬 대표가 투입되면 반발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다행히 민주당 안에서 이해찬 후보에게 이해찬 의원님에게, 대표에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 뺄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25일까지는 지켜보면 돼요. 그 대신 끊임없이 25일까지 윤호중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게 특검법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늘 낮방송에서 제가 이수진 의원님 모시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 상설특검과 그냥 특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세히 설명해 줬죠. 상설특검은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법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냥 특검은 특검법 자체를 또 다시 새롭게 다 만들어야 돼요. 다시 새롭게 특검법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몇 개월이 걸려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고 막 엄청나게 어려워요. 특검을 인선을 하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법이에요. 그래서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진 법안에 후보만 넣으면 돼요. 후보. 그 상설특검을 이끌어갈 특검 후보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 잃으면 된다는 얘기를 이수진 의원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특검이에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특검하자는 내용을 보면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특검입니다. 상설 특검을 왜 해야 되냐, 여기저기서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타파님 이번에 특검하면 이재명 죽습니다. 아니죠. 특검 안 하면 이재명 죽죠. 특검을 안 하면 이재명 후보가 죽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정권이 만약에 윤석열 5월달로 넘어갔어요. 저것들이 시간을 끌어갖고 상설특검을 5월달에 받는다고 만약에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 하면, 아무리 국회에서 상설특검은 150석만 있으면 돼요. 상설특검은 150명만 있으면 통과가 돼요. 근데 윤석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상설특검 법안이나 이번에 대장동 상설특검 하자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200석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한 번 거부한 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가 다시 찬성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꼼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빨리 상설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에서 170, 180석으로 밀어붙여봤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비판하고 뭐 한다 그래서 다시 올릴 경우에 200석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특검의 함정에 빠져갖고 저것들이 시간을 끌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죠. 결국은 현재 김오수 체제, 박범계 체제가 검찰 라인을 아직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 정치적 사건으로 해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한동훈 중앙지검장이 오거나 윤석열 라인이 전면에 주요 보직을 차지할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그냥 나올 때까지 터는 거예요.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왜 상설특검이 중요하냐, 특검을 해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특검 범위라는 게 있어요. 대장동 사건에 한해서 한다. 그렇죠? 저쪽에서는 지금 뭐 성남 FC 후원금 논란, 뭐 변호사비 대나 이것도 다 하자고 저쪽에서 그러고 있는데, 상설 특검에는 대장동 특검으로 대장동으로 한정한다. 두 번째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 외 그 인허가 관련 대장동을 한다. 이게 민주당 아니에요? 응? 그렇죠? 한정돼서 특검을 해야 되지. 이 특검을 안 할 경우에 한동훈이나 검찰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모조리 텁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을 모조리 털면 안 나오게 안 나올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겪었죠. 언론들이 옆에서 단독 이재명 뭐뭐 했다, 단독 이재명 뭐뭐, 단독 김혜경 뭐, 안 봐도 뻔하거든. 안 봐도 뻔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특검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죽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돼요. 상설 특검을 민주당이 과반 이상만 151석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를 새로운 원내대표 또는 새로운 비대위 때로는 새로운 선대위에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45일 정도, 40일 4월 한 50일 정도, 45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현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침에 잠깐 설명을 했죠. 중앙위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중앙위가 있는데, 이 중앙위는 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현직 국회의원들이 뽑은 대의원들, 거기에 원외 위원장들, 그리고 뭐 원외 뭐 고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 규모가 돼요. 이 600명이 사실상 당원 당규 수정 및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에 컷오프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하는데 지네들이 짬짬이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지네가 컷오프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이재명 후보의 친명계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꽤 있기 때문에 날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즉 권리당원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의사와 다르게 이 중앙위가 자기네들의 월권을 휘둘러 갖고 좋은 후보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 지금 3월 달에 권리당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자격이 없어요. 2월 달에 했어야 돼요. 민주당 가입과 동시에 자동이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당비가 나가야지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대선 기간 12월 달에 경선 기간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당원 가입을 해서 내년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수시로 그때 당원 가입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용했던 적이 많아요. 중앙위에서 이번 그 당대표 선거는 전당대회는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도 권리당원으로 인정한다. 요거만 바꾸면 돼요.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89명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 중앙위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컷오프를 일방적으로 했는데 당대표나 최고위원 컷오프를 이제는 권리당원 민심 50%를 반영해라. 권리당원 민심 50%를 반영해서 만약에 당대표 후보가 8명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뭐 3명이나 이렇게 감출일 때 왜 중앙위에서 이걸 처리를 하냐. 그래서 그 당원의 그 50%의 의견을 받도록 그게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송영길 의원이 발표를 하고 당원 당규에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사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거를 민주당 그 개혁 뭐 혁신 개혁 특위인가 뭐 이거에 단장을 맡아갖고 장경태 의원이 이걸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장경태 의원을 모셔오는 거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대표가 물러나면요. 그 당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상설위원회 있죠. 무슨 뭐 언론개혁위원회, 검찰특위 뭐 이런 굉장히 그 송영길 체제에서 만들었던 그 상설위원회가 동시에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경태 의원이 이 중앙위 개혁안이 사실상 소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이거를 연장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윤호중 대표나 이거는 그 3월 25일 이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거는 권한을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자꾸 여러분들 비대위원장 시켜라, 서울시장 나가라. 이거 여러분들 조금 생각 좀 해보세요. 대선 후보를 도전하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자꾸 여러분들 서울시장 나가라 그래갖고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 부동산 민심인데 이재명 죽이기 할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 일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너도 그러면 험지 나가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아끼고 보듬어갖고 잘 보호를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선거가 급하다 그래갖고 김두관 같이 김두관 같이 갑자기 이재명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이재명은 지금 아낄 때예요. 아껴갖고 정말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선대 비대위원장 갔다가 생각해봐요. 비대위원장 갔다가 또 선거 서울 경기 뺏기면 안 봐도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 지우기 시작되고 이재명 후보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용히 지방선거 지켜보고 당대표 선거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당권 잡고 내년 공천권 휘두를 때 가장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당대표 딱 되는 순간 당대표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흔들만한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민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잡고 당대표가 내년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함부로 흔들지 못합니다. 그쵸? 2024년이 맞나요? 2023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내년, 내후년인가? 내후년이, 2024년, 임기가 2년이니까, 4월 달에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이재명을 함부로 못하죠. 응? 임기가 2년이니까. 올해 8월에 당대표 취임하면 2023년, 2024년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재명 자꾸 뭐 비대위원장 서울 출마해라. 이거 이재명 죽이는 길이에요. 지금은요, 후보님이 좀 쉬고, 좀 주변을 추스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성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박홍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돼서 이재명 사수로 가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는 이번,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니까 이렇게 박빙의 선거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재명이 인물론에서 처졌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개소리하는 새끼들이 아직 솔직히 있어요.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는 윤석열 같이 하자가 있는 애도 이재명도 똑같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인물론에서 앞서 나가지 못했다. 이재명 아니었으면 민주주의 이렇게 단결하고 밭갈기를 하고 간절했을까? 몰라요. 여의도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의 한 발짝 뒤에 있던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외치고 했던 걸 모르더라고요. 응? 이재명이니까 박빙에서 이 진짜 솔직히요. 이렇게 불리한 선거는 처음 해봤어요. 어디 하나 제대로 솔직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었고, 코로나는 오히려 확산세가 있었고, 여태까지 4.15 총선은 코로나의 승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는 수십만 명으로 막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있죠. 부동산 가격 안정 안돼 있죠. 정말 힘든 선거였어요. 정말 힘든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니까 이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응?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민주당 사정은 현재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랜을 윤호중 사퇴 여러분들 외친다 그래갖고 지금 힘 빼지 마시고 윤호중 사퇴는 계속 외치세요. 외치고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하세요. 상설특검 빨리 통과시켜라. 중앙이 안건 빨리 발표해라. 그렇죠? 상설특검, 중앙이 안건 빨리 처리해라.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한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이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사실 6대 범죄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돼요.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체제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럴 게 뭐예요? 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밀어붙인다 그러면 지방선거 포기할 거냐. 이런 수박 새끼들이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해버리고 언론 개혁도 지금 다 통과시켜봐야 돼요. 그러면 또 지방선거 포기할 거냐. 야! 포기해. 지방선거 포기하고 빨리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분리해 놓으면 총선에 니네 이겨. 니들 자꾸 포기한다. 니네 진짜 검찰개혁, 언론, 검찰 완전한 수사 기소권 분리시키고, 언론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 통과시키면 선거에 질까? 해보지도 않고 쫄아갖고 그러는 거야. 안 하니까 지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강경파가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지지층들을 민주당 안에서는 대깨문, 민주당 안에서는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순한 지지층이 어딨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희 같이 민주당만 바라보고 당신들이 우리가 없으면 무슨 선거를 이겨요? 왜 선거 때만 되면 강성 지지층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냐고요? 이런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더욱 늘릴 생각을 해야지. 강성 지지층이라고 비하하고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이라는 결국 민주당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서 내 일상을 포기하고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짜 민주시민들을
자꾸 편가르고 멀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들은 선거운동 안 해도 시민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총선 때면 내 선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띄워주는 거거든. 응?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타령하고 강성 지지층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냐고. 니들이 할 일을 안 했으니까 민주당이에게 표를 주고 싶어도 안 주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지. 응?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윤석열 견제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 윤석열과 안 봐도 언론은 오만 방지하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뻔한데 지금 6대 범죄수사처에 선거권 선거사범 수사가 있어요. 결국은 검찰이 6대 범죄수사에 선거사범 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언제든지 지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이는 거거든. 왜 검경수사권 완전한 분리가 중요하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됐을 때 본인들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한 법이야.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 말 틀려요 여러분들?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 언제나 당신들은 타켓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당신들을 법 기술자들이 기소를 해갖고 벌금 90만원 이상만 나오면 당신들은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는 선거사범도 경찰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몰라요? 이게 지금 6대 범죄수사처를 남기고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는 순간 아직도 검찰 개혁안에는 검찰이 요구하면 경찰이 사건을 주게 돼 있어요. 검찰이 맘만 먹으면 처음에 내려줬다가 야 그 사건 갖고 와 우리가 할게. 똑같아요. 오히려 검찰은요 이번에 검찰 개혁 6대 범죄수사처와 경찰과의 분리를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진짜 일거리 많았던 잡사건은 경찰이 다 해줘서 자기네들은 편한 거예요. 업무량이 줄어들었죠. 자기네들은 정치사건 수사하면 되죠. 재벌 중대사건만 하면 되니까. 사실 이번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6대 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분리는요. 검찰에게 겉으로는 저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검찰에서는 자기가 허드렛 일을 경찰이 다 해주니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응? 이 6대 범죄수사처의 핵심적인 수사권을 반드시 이번 4월달 안에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돼요. 응? 언론개혁?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이 이번에 대선에 개입했잖아요. 조중동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했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냐고요. 응? 언론을 개혁 안 하니까 선거가 끝나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그리고 제대로 종편 하나라도 날렸다 그러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응? 민주당은 그동안 못했던 사실 대선 패배는 딴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들의 힘을 빼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고 뭐고 여러 가지 작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민주당의 가장 큰 패배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언론과 검찰의 힘을 빼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 아무리 김오수를 우리 사람이라 그러면서 임명을 해봐야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이 나오고 법조 카리텔이라고 나와도 수사 안 하잖아요. 검찰은 검찰이에요. 검찰의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만 시켜쓰고 공수처에 인원을 보강하고 공수처를 더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지금 누가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수처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시킨 게 민주당의 무능이에요. 인원 120명 갖다가 무슨 수사를 합니까? 공수처 예산 팍팍 지원해주고 공수처 인원 검찰은 2000명인데 이쪽 20명 검사 갖고 뭘 합니까? 응?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진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놨어야죠. 적어도 20명이 아닌 200명의 검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 1200명 가까운 수사
수사를 할 수 있는 담당관들을 만들어줘서 검찰이 생각해도 공수처가 큰 조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힘을 실어줬어야죠. 오히려 공수처를 검찰이 갖고 노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니까 공수처가 본인들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미비하다고 제가 지적했던 것을 민주당 이제 대선 끝났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대선 끝나고요. 그 지방선거 여러분들이 이거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킨다 그래갖고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은 떠들겠죠. 지방선거 유리하게 민주당 검찰개혁을 안 하고 언론개혁을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 유리하게 기사 안 써줘요. 한두 번 나갑니까 이 바보들아. 응? 그래 검찰개혁 밀어붙이고 언론개혁 안 밀어붙인다고 민주당 좋은 기사 안 써줘요. 어차피 지방선거 불리하게 나갈 거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통과 반드시 이번 민주당 180석으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오시다요.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때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이제는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의 과도한 보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이거는 민주당이 언론개혁안도 후퇴하면 안 되고 더욱더 진일보적으로 여태까지 뭐 회의하고 하면서 고치고 언론 논조가 성명 발표해갖고 사실상 무마가 됐잖아요.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는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못합니다. 중요한 법들 지금 안 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계속 해버리면요. 200석 이상이 필요한 법이, 한번 거부권 행사는 재상정할 때는 200석이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법들 지금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지금 두 달 안에 주요 쟁점 법안들 민주당 정리 쫙 해갖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켜야만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막을 수 있다. 제가 이 운동을 할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선거 대비를 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을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방선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 민주정은 똘똘 뭉쳐있고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는 절대 그 표를 주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딴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선거 체제가 아니라 민주당은 비상체제로서 민주당은 두 달 안에 주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내자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윤석열 견제가 안 돼요. 요거부터 하자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얘기 잠깐 하면 여기저기서 함의평이 오르는데 경기도지사는 안민석, 조정식. 저는 조정식 의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민석은 비호감이 세요. 조정식 5선의 의원인데 안민석 의원보다는 조정식 의원이 굉장히 인덕도 있고 거기에 뭐 김동연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밀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밀지는 좀 봐야 돼요. 조정식은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위원장 선거 캠프에서 정책 유능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정치인이고 품성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동연을 서울에 했을 건지 저는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서울시장으로 쓰는 게 오세훈과 좀 맞대결 카드가 좋은 것 같아요.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약간 그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동연은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그 전 총리를 서울시장에 돌리고 경기도는 조정식 의원이 인지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내가 조정식 의원을 내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느냐면, 일단 경쟁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뭐가 있냐면, 이분이 경기 시흥이야. 조정식 의원이 이번에 나가면, 내년에 재보궐을 하거든? 시흥에 이재명이 나가는 거지. 나 머리 되게 좋지 않아? 이재명 후보가 2년 동안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당권을 잡고 조정식이가 나가서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조정식이 경기도지사를 하면 공석이 된다고. 그치? 공석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바로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2년 동안을 기다려서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 그래서 빨리 이재명을 국회의원 자격을 줘야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조정식이 됐든 안민석이 됐든 현직 의원들이 경기도지사를 도전하게 하면 그 지역이 공석이 되거든. 그러면 내년에 다시 1년마다 뭐 선거가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우리 대통령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보호를 하고, 그래서 당대표 겸 국회의원 선거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하는 거죠. 그치? 2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을 하루 빨리라도 국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잊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흥이나 뭐 하여튼 공석이 되는 자리는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당선되면 바로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할수 있잖아. 내년 2013년에 초선, 2014,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초선이라고 까불지 못하잖아. 재선이거든.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나가면 초선, 그 다음 총선에 나가서 당선되면 재선이 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초선 재선 이렇게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보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재명 후보를 돕고 살리는 거. 그래서 민주당은 개혁. 그렇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개혁, 지금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거 9월 달에 당대표 잡고, 9월 달에 당대표 잡고. 아마 당대표가 총선에 나가는 거 이상 없잖아. 9월 달에 당대표 시킨 다음에 자기가 당대표도 총선 나가잖아, 어차피. 괜찮아, 당대표도 총선 나가요. 상관없어요. 아, 당대표는 총선 안 나가나? 다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 경기도는. 그래서 경기도, 그래서 공석인 지역, 그리고 현직이 나가야지. 어떤 비현직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안민석이 좋든 조정식이 좋든 김동현은 서울로 돌리자고. 알겠지? 김동현은 서울로 돌리자고. 그래서 내가 김동현을 자꾸 서울로 돌리자는 게, 김동현을 경기도지사 시키면, 이재명 후보가 재보궐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김동현은 서울로 돌리고, 조정식이나 안민석이나 여기서 자기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희망을 조금씩 하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법은 진짜로 빨리 국회에 등단시켜갖고 이재명은 행정가에서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렇죠?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행정가 대개차반의 선거 있잖아요. 행정가 대 개차반의 선거를 사실상 불리한 선거를 하다가 이재명 후보님이 잘했기 때문에, 야, 이재명 정치도 잘하는구나. 일단 그 정치력은 이번
9월에 당대표를 거머쥘 수 있게끔 우리는 사력을 다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여러분, 민정수석실 폐지의 무서운 음모, 겉으로 들으면 윤석열이 직접 검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검찰과의 어떤 소통, 인사 뭐 이런 거를 주관을 하고 있죠, 원래는. 근데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민정수석실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밑에 있었죠.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인사검증이에요. 인사검증. 이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겉으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인사검증을 하겠대요. 깜짝 놀랄 일이죠. 검찰이 사실상 사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과 법무부에서 말은 인사검증을 하겠대요. 근데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결국은 그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실 자체가 없으면 공직기관 비서관도 없는 자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국정원이 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국정원법에는요, 이거를 여러분들 윤석열 유세하는 도중에 한 번인가 두 번 언급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정원이 인사검증에서는 그 이 정부에서 인사의 실패는 뭐 국정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죠?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인사검증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치랑 별개니까. 이거는 국정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사검증을 국정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퍼날라주세요. 민정수석실 폐지의 무서운 음모는 국정원 부활에, 결국은 국정원이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사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이, 여러분들 민정수석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동훈이 중앙지검장 오면, 동훈아, 그거 조져. 그 새끼는 그거를 그냥 다 그냥 털어버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권선동이나 누가 법무부 장관, 굳이 검찰 라인에서 지내 법무부 장관 시키면, 굳이 윤석열이가 검찰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응? 굳이 전화 한 통하면 될 거를 민정수석실을 이용해갖고 검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응?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응? 한동훈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굳이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예산 편성권도 저쪽에 주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빨리 완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 이면에는 인사검증을 국정원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국정원의 인사검증 자체도 못하게 또 법 조항을 만들면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국정원은 그 어떤 것도 국내 정치 인사검증이나 그런 것들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정원에서 인사검증을 했거든요. 국정원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정원에서 인사검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김한길이가 지금 여러분들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와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퍼뜨려 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렵게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분석을 한 거예요. 김한길이가 지금 여러분들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앉으면서 하는 일이요, 뭐냐, 민주당 이탈자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국민의힘 이중대를 만드는 게 지금 바로 김한길의 전략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통합위원장이라 그러면서 민주당 지방선거가 끝나거나 내년 총선이 끝나면,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공천을 못 받았거나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무슨 정당이라고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윤석열 세력의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180석이라는 힘을 빼놓기 위해서 결국 내년, 내후년 공천권 갖고 분명히 말이 나오고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으로 직행하면 정치적 치명타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김한길이가 국민통합정당이라는 것들을 지금 창당 준비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김한길이가 하는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은요, 위성정당 창당입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이중대를 만드는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지금 하는 것은 민주당 이탈자들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들이나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력화시켜서 결국은 그 세력들은 국민의힘으로는 직행을 못하지만 윤석열의 크나큰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한 자리씩 주고 그러면 윤석열의 코어 지지층이 되거든요. 왜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걸 만들어 놓냐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기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전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부 윤핵관이라는 사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고도의 머리를 쓰는 건데 김한길이가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어떤 독선과 오만이 있을 때 민주당과 과거 국민의힘의 어떤 그 반윤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고 탄핵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이중대를 김한길이가 창당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근데 김한길이가 만든 정당 치고는 성공한 정당은 한 번도 없다. 얘는 창당 전문가이자 당 깨기 전문가예요. 당 깨기 전문가. 당 깨기 전문가.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반윤 세력들에게 끌려달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야당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부겸을 그 국민의힘에서 부총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소리 들렸죠. 그렇죠? 제가 보면 얘네들은, 김부겸 부총리를 자르지 않고 아마 냅둘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못된 새끼들이냐면요. 홍남기를 유임할 겁니다. 홍남기를 유임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 전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사청문회를 지방선거 전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안 하려고 주요 보직들은 유임시키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기네 인사들을 채우려고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왜 인사청문회 하면 분명히 그현 집권 세력들에게는 불리하니까 야당의 화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180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번 선거 전에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초반부터 인사검증 실패, 레임덕 벌써 오나,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자리들, 경제부총리 자리나 국무총리 자리들에 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국무총리 자리는. 그렇죠? 국무총리 자리는 민주당에서 안 돼! 라고 하면 그거는 통과가 안 돼요. 다른 장관 자리는 그냥 민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줘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수 있지만 누구죠? 국무총리 자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지 인사 검증을 피하려고 아마 김부겸
총리는 굉장히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그래도 영남지방에서 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쟤네 윤석열 정부에서 고개 숙일 사람은 아니니까 김부겸은 당연히 사퇴를 하시겠죠. 사퇴를 하시게 되고 공석으로 가든가, 내가 볼 때는 공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근데 오랫동안 공석으로 가지 못하니까 총리는 임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가 주요 장관들의,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실질적으로 임기가 보장됐지만 검찰총장의 압박을 지금부터는 못하죠.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팅은 5월 달에 취임해서 6월 달 지방선거 이후에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인사검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김오수는 당연히 버텨줘야 되고, 여러 저기 관공서의 기관장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은 자기 임기를 꼭 채우게 해서, 과도한 압박이나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현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민정수석실 폐지의 무서운 음모, 김한길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이중대, 김한길은 창당하려고 국민통합위원장을 한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이삭줍기를 하겠죠.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이탈자를 먼저 줍고 2024년에 총선을 대비해서 경선 탈락한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결국은 그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대장동 특검의 비밀은 저쪽은 현재 특검을 하자, 허익범 특검 같이, 뭐 박영수 특검을 같이 그렇게 하면 시간을 끌기 딱 좋거든요.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특검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상설 특검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8월 8일 정도만 소요되면 상설 특검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상설 특검을 민주당이 밀어붙여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설 특검을 임명을 해서 대장동을 털고 갈 수 있지. 만약에 특검을 받을 경우에는 시간 끌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상설 특검을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키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의 상설 특검은 150명 이상만 찬성을 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올릴 때는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설 특검이 좌초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